밥 뭐 먹어? 편의점 백반.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처럼 편의점 먹방. 제가 스르생을 진짜 좋아해요. 거기서 편의점 정찬? 편의점 백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바로 찍어야겠다 했는데 네,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이제 찍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오늘은 띠유 일단 없네? 잠깐만, 여기 하나도 없는 거 끝에 무슨 뭔 일이죠, 여러분? 제발 보세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네. 요거 하나. 근데 너무 없는데? 원래 드라마에서 샌드위치가 하나 더 있고 김밥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육개장 먹었으니까 육개장 크게 먹죠. 매운 거 매콤 참치. 채소고기 전집이. 이거 먹어야지. 짠짜잔. 이번에 마지막 화에 이제 편의점 정찬, 편의점 백반이 나왔어요. 삼각김밥은 뭐가 나왔는지 못 찍었고, 김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참치마요 김밥하고 안이 빨간 그런 김밥이 있어가지고 요거 전주비빔 샀고, 그리고 더블 에그 샐러드 샀는데 에그 베이컨 마요 김밥인가 그거였어요. 소세지가 아니라 약간 이런 핫바였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런 모양의 라면이었는데 육개장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만두도 있었어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김밥은 역시 국물 라면이랑 먹어야 돼요. 아까 못 막혀가지고 힘들었어요. 육개장 저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약간 진짜 딱 추억의 맛이야. 어렸을 때 스키장이나 아니면 눈썰매장 딱 그 추웠을 때 이제 딱 그
놀고 나서 먹네. 쉽지도 않았어. 이런 핫바 요런 핫바여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그 뚜껑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접든가 아니면 왕 뚜껑은 그 뚜껑에다가 먹는 묘미가 있었어요. 겨울에 밖에서 라면 먹고 하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라면 국물이 내 몸에 쫙 흡수되는 게 느껴져요. 오늘 이렇게 스르생에 나온 편의점 정찬 편의점 백반을 먹어봤습니다. 추억의 약간 매점? 막 추억에 놀러 갔을 때 약간 먹었던 그런 맛들인 것 같아요. 그 국물에다가 삼각김밥. 자, 스르생이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재밌게 보고 맨날 울고 웃으면서 봤던 드라마인데. 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 신쿡.